자, 여기 이제 병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노렉시아 너버사. 우리 한국말 하면 거식증입니다. 거식증. 이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환자예요. 이 여자는 다른 여자가 아니고 이 환자, 이 여자가 자기 몸을 거울로 비춰서 이렇게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자기인데, 안 남은 자기인데, 자기가 자기를 거울에 비춰볼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아주 쉬운 말로? 쉬었다고 그래요. 쉬었어. 쉬었어. 네. 눈이 가리었다. 성경에서는 눈이 가리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속적으로 하면 뭐예요? 신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 여자는 36km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면 86kg로 보여. 이런 여성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지금도 뚱뚱한데 어떻게 먹냐, 이거야. 그래서 여성들은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서 일단 먹어놓고는 어떻게 하게? 토해버립니다. 손가락 넣어서 토해버려. 심각한 얘기예요. 옆에서 너는 86kg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 36kg밖에 안 돼 보인다. 자, 체중계 한번 체중을 달아보자. 체중에 올라서서 탑니다. 그러면 36이 나와요. 그러면 이 환자는 뭐라 그러게? 체중계 고장 났답니다. 체중계 고장.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못 말린다. 말릴 수가 없어요. 왜? 자기에게는 86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완전히 이게 거짓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체중계는 고장이 났으니까 다른 체중계 가져와 보래. 그럼 이제 다른 체중계를 새로 하나 사가지고 이제 박스를 뜯어가지고 그걸 이제 신품에서 배터리 갈아넣고 해서 탁 쓰면 또 36이 나와. 그럼 이 여자가 뭐라 그러게? 요즘 체중계가 안 맞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것만 믿어. 그런데 자기가 보는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여성들 중에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안 먹고 죽기도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병이에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병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이런 그냥 안 먹는다, 체중, 뭐 거식증 여기만 사실은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어느 분야에서, 이 여자는 체중 분야에서 이렇게 완전히 쉬었어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이렇게 쓰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야, 사귈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뭐예요? 이 못 말리는 부분이 발견되잖아요.
그때 이제 고민하죠. 어떻게 이걸 모르고 결혼을 했을까? 그렇죠? 다 각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신랑은 신랑대로 나를 보고 그런 부분을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잠깐씩 만나서 이렇게 인사 나누고 대화 나누고 할 때는 전혀 몰라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다 각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짓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강의 들은 거를 잘 이제 듣고 아 이래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여러분 자신이 내릴 수 있도록 제가 사실은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뭐라 그래요?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올까 그래요? 생각은 뭐예요? 들어온다. 우린 생각이 들어온다 그래요. 든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든다. 또는 생각이 난다 그래요. 난다는 말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 네. 여러분, 자, 아주 재밌는 현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이제 여러 번 보셨습니다. 왜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냐? T세포가 암세포를 향하여 가는 것은 나는 뭐예요? 모르는 현상이야. 그러므로 내가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다른 누구 생각이요, 이거? 네?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의 생각이야.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공적인 투병을 하시기 위하여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나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병을 내가 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 자, 이거는 자, 누가 어떻게 해서 투병해 주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초자연적인 존재가, 창조주가, 최상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 최고의 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님이? 상선님이. 제일 유치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나는 몰라. 이렇게 해서 내가 일생 동안 암 환자가 안 되고 살아오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내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뭐가 들어와서 이런 거를 해주고 있어요? 생기가 들어와서. 그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요,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라는 것이 들어왔어. 그래서 여러분, 모기가 웽해. 아, 잡았다! 근데 이거를 살생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살생이 아닙니다. 생명을 죽였다 그래. 생명이란 것은 그 아무도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모기 한 마리 잡아놓고 생명을 죽였다. 차를 타고 가다가, 예, 사슴을 한 마리 받았어. 사슴이 죽었어. 생명을 죽였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생명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화가 나가지고 핸드폰을 뭐요? 망치가지고 때려서 부셔놓고, 전기 죽였다는 말하고 똑같아. 알아들었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전기를, 핸드폰을 때려 부신 거는, 전기를 죽인 게 아니라, 전기가 핸드폰의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기는 아무도 죽일 수 없어. 에너지를 어떻게 죽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이 전자제품이니까 핸드폰이라는 전자제품을 부셔버렸다라고 말하면 말이 되지만은 그 핸드폰을 작동하게 하던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생기가 아닌 전기를 죽였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핀트가 안 맞는 말들이 아주 많아요. 실제로는 안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기라는 생명체를 죽인 거지 생명을 죽인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콩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불태워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 죽인 거 아닙니다. 그렇죠? 콩나무를 불태워버린 거지. 네. 콩나무를 키워주던 생명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생명의 주인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생명은 어디로 가고 생명을 주신 분에게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 있다는 이 자체도 내가 살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창조주라는 분이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주고 있으니까 내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는 거고 그 결과로 내가 살아있는 거고 또 내가 암에 걸렸더라도 창조주가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내 T세포에 꺼져있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내가 암이 나고 치유가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아시죠? 내가 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기본 여건만, 기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렇죠. 근데 기본 여건도 보면,
내가 밥을 얼마나 먹을 것이냐, 운동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 절제하고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생명이 와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그 아가씨로 돌아가서, 거식증 환자로 돌아가서, 그 거식증 환자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그 아가씨 자신이 하는 게 아니다. 뭔가가 들어와서, 자, 그래서 뭔가가 들어와요? 에? 그렇죠. 그게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어떤 뜻을 주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뉴 스타트의 근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뇌가 있고 뇌에서 뇌파가 나온다. 뇌파가 뭐가 된다? 응, 뭐가 된다? 생체 전자파가 된다. 그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우리 유전자에, 예, 유전자에 작용한다. 그래서 뇌에는 뭐가 들어온다? 뜻이 들어온다. 그래서 뜻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좋은 뜻이 있고, 예, 좋은 뜻이 들어오면 내가 좋은 생각을 해. 사실 우리 인간들은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품을 수가 없었어.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강의를 쭉 배워보니까, 아, 나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 뿌리를 박고 있었구나? 조건적 생각에 뿌리를 박고 있었구나. 여러분, 조건적 생각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 자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조건적 사랑입니다. 왜? 조건적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할 텐데 말 잘 들으면 사랑할 거고 말 안 들으면 뭐요? 내가 열받고 화나고 미워한다. 그것이 뭐요? 정상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조건적 사고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 안에 온 놈하고, 네? 아침부터 온 놈하고 같은 10만 원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 조건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란 주인은 뭐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 사랑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다. 내 방법이 내 방법을 틀렸다고 보지. 그러나 나한테는 그것이 맞고, 실제로는 내 방법이 너희들한테도 뭐예요? 맞는 거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조건적 사고방식이 옳다. 그러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자연히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쫙 분석해보면, 누구 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적이야. 내 중심적이야. 상대방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요? 내 마음대로 부려먹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악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다 부려먹고 싶어. 그러니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유전자 꺼지고 병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과
결국 질병의 결과 죽음의 근본적 원인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무슨 뜻이 지배하면 조건적 사랑의 뜻이 지배하면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예요? 다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변질된 인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끼리 보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야.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암 걸린 것도 다 뭐요? 정상이라니까. 조금 더 일찍 걸리고 조금 더 늦게 걸린 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내가 이 병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조건적 사랑이라는 그런 잘못된 뜻, 그건 거짓이야.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해탈을 해야 된다. 또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나야 되는 거야. 다시 태어나. 아, 이 조건적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이게 문제였구나. 나는 그래서 땅으로부터 조건적 사랑으로 태어난 것을 난 이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래요. 그 위에는 뭐예요? 땅에는 조건적 사랑이요, 위로는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래서 땅에는 사망이요, 위로부터 오는 것은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것도 또 노자 선생님의 말씀이고 알고 먹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작가님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답니다. 아시겠죠? 성경 말씀과 노자 선생님의 그 글이 일치하는 게 너무 놀랍게 일치하는 거를 지금 딱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 왜 중요할까요, 그게? 아, 이거는 예수쟁이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라는 예자도 들어본 일이 없는 중국에서도 벌써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 생각이 노자 선생님의 마음에 어떻게 뇌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천명이다. 그래서 노자 선생님은 하늘이 나에게 준 말씀이다. 그게 천명이에요. 그래서 공자 선생님도 적어도 50이 되면 뭐를 알아라? 천명을 알아라. 지천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좋은 뜻은 결국 뭐예요? 진선입니다. 아. 진선미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이거를 빨간 글로 이 진선미를 다 합하면 무엇이다? 아, 사랑이다.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자기중심적 생각을 우리가 이기심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부터 뭐요? 이기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이기적 존재로서 이기심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조건적 생각만 하고 산다면은 절대로 이 고해를 석가모니 선생님이 말하는 뭐예요? 사바 세계라 그래. 그게 조건적 세상이 사바 생각이고.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고해. 이 고해라는 말이 바다라는 말인데, 고생, 고통스러운 바다라는 말인데, 그 고해라는 개념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다를 그런 죄의 세상이라고 불러요. 참 놀랍죠. 그래서 고해.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것도, 성이 나는 것도, 뭐 때문에요? 조건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성경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했어. 그는 뭐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놈은 하늘나라 보내고, 안 지키는 놈은 벌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나서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서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사랑은 성내지 않으신다라고 딱 기록하는 거예요. 성내죠.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탁 가지고 있으면 성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저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군지 아세요? 예, 우리 마누라예요. 아무리 말은 듣고 고집을 피워도 맨날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이 이러면 돼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게 같이 여행을 별로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제가 하도 유명했으니까 온 세계에서 다 초청을 했어요. 여기 와서 강의하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건데 한번 가면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착 하고 끝났다 하면 또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다음 목적지로 가고 목적지. 그래서 맨날 비행기 타고 살았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하면 이제 비행기를 바꿔 타고 이럴 때가 제일 짜증난대요. 피곤하고. 그럼 공항에서 콕 붙어요. 그러면 이제 붙으면 예. 네. 자. 이제 근데 우리 집사람을 가만히 제가 관찰을 해 보니까 절대로 잘못했다고는 말하는 성격이 아니야. 아시겠죠? 너무너무 오라. 근데 이제 제가 이 화가 나는 순간도 우리 집 사람이 틀려서 화가 나는 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제 저는 이제 경상도 남자라 여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싫은 게 없는 게 경상도 남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출신이 뭐냐면 교사야. 그런데 그냥 평교사가 아니고 훈육주임님이었어. 훈육주임님이야. 그 훈육주임이 하는 게 뭐예요? 맨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이제 다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변 보고 이제 화장실 불 안 끄고 나면 당신 불 꺼야지. 왜 그렇게 그게 생각이 안 나? 이러면 불 꺼야지도 좀 약간 그슬리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 당신이 성의가 없어. 이래서 그게 이제 3절이거든요.
4절까지는 그게 이제 4절로 넘어가면 당신이 켜놓으면 꼭 내가 꺼야 된단 말이야. 전기세가 얼마나 나온지 알아, 당신? 당신은 맨날 책이나 보고 뭐 강의나 하니까 전기세가 얼마나 나온지도 모르지? 그 4절이야. 근데 3절 끝날 때쯤 되면 제가 뭐래요? 그만해. 됐어. 3절이면 충분해. 그만하. 그만해. 여자들은 그만할 줄을 모르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만할 줄 모르죠. 끝까지 5절까지 갑니다. 예. 예. 어떻게 그렇게 가냐 말이에요. 3절에서 좀 끝내주면, 끝내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3절에서 안 끝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보, 이렇게 지출이 너무 많아. 응? 당신은 나는 이런 걱정한다는 걸 알아 몰라. 당신 내가 뭐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지. 이렇게 그거는 뭐 화장실 불 한 번 안 끊겨 가지고. 그거 하나 안 끊겨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편으로 만들어. 그게 여자들의 특기더라고 보니까. 그건 우리 마누라면 그렇지 않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게 다 특기야. 아시겠죠? 날아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3절에 이제 그만해. 그래요. 이제 4절 가면 뭐예요? 그만하라고! 다 이랬다. 5절 가면 뭐예요? 노트북 집어들어 던져버린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 알파파에서 베타파로 갔다가 베타파에서 가마파로 가면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뉴스타트 하시는 여성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3절까지 하지 말라 그런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절까지는 우리 남성들이 인내하기로 하고, 그 3절 이상은 안 가시면 남편들이 굉장히 예, 고마워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요. 제가 그거를 읽는 순간 사도 바울은 정말 큰 거를 깨달았구나.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렇게 성 잘 내던 사람이.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다 깊이 품으면 여러분 그래서 잠시. 또 기도해야 됐다고 해. 이 옛날 잡신놈들이 뭐예요? 자꾸 성내게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성령, 정신님이 다 와서 마음을 가라앉혀줘요. 네? 그 세로토닌 유전자를 다 켜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아까 그 거식증 환자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넣어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생각을 넣어주고 꼭 필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화해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꼭 원수를 갚고 말 거야 라고 이 죽음을 그 순간이 다 뭐를 선택하는 순간이에요?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죽음을 선택했어. 네. 복수하고 말 거야. 네. 그렇게 될 때부터 유전자는 팍 꺼지기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는 영의 선택, 어떤 영을 선택하느냐.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유전자의 상태가 너무너무나 뭐예요? 달라진다는 것이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왜 아까 그 여자는 그런 아주 나쁜 영입니다. 그렇죠? 나쁜 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36kg밖에 안 되는데 86kg로 여기 들어와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뇌에 흐르고 있는 뭐를 바꿉니까? 뇌파를 바꾸면 뭐도 보여요? 헛것도 보이고 헛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그런 거를 환시, 환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성경에서는 귀신이 들렸다.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만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어떤 현상 자체가 다 귀신 들린 현상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뭐요? 옳다고 하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상황도 알고 보면 뭐요? 귀신 들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조건적인 사고방식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 이것이 나를 죽이고 있구나. 내 유전자를 끄고 있구나. 아, 나는 이것을 뭐예요? 벗어나야지.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뭐를 받아들여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야지. 할 때 그 순간이 뭐예요?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진리로 해탈하는 순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나의 옛날 조건적 사고방식의 틀. 조건적 사고방식은 아까 무슨 심이라 그랬습니까? 자기중심적 이기심이라 그랬어요. 이기심. 그 다음에 결국 이기심이 나를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기심이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이다, 욕심쟁이다, 욕심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인정해요, 안 해요?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인간 그러면 모든 인간은 정상적으로 이기주의자고 욕심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거를 인정하고 사니까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여자는, 그 여성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는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그것은 이기심이 있는 것, 욕심이 있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조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이 위선적이 됩니다. 왜?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았다. 그런데 위에서 나를 볼 때 조건적으로 봐. 그렇죠? 일을 잘 해내면 칭찬하고
일 못하면 뭐예요? 또 꾸중하고 이제 어떤 때는 그러니까 또 시킨 대로 안 하면 뭐예요? 징계받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못해도 잘하는 척해야 징계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무조건적 사랑에서는 못해도 안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자 선생님의 그 도덕경 49장을 우리 신작가님이 찾아서 보여주더라. 박사님 강의한 거 이대로 있습니다. 응? 그 보면 성자는 성인은 선한 사람도 사랑하고 악한 사람도 사랑하고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안 믿어도 사랑. 그 성경에는 그대로야. 네. 그게 성자 제목이 뭐죠? 성자 성자 비상심. 성자 비상심이야. 아시겠죠? 성자는 어떤 일정한 그 사고 방식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상심은, 상심은 내 고정관념이란 거야. 고정관념이 없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게 꼭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여성분이 저렇게 된 것은 뭐 때문일까요?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의 뿌리는 조건적 사고 방식이야. 그렇죠? 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 조건적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경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 내용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대결이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은혜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은혜 또는 아가페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뭐가 나타나 있다?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났다. 너희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줬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뭐예요?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들의 유전자가 켜질 것이다. 이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진리라. 진리. 네, 진리. 자, 무슨 욕심일까, 이 여자는? 그래서 이 여자는 무엇에 사로잡혔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 사로잡혔어. 무엇에 사로잡혔어요? 날씬해야만 된다, 나는. 날씬하고 싶은, 응? 요즘 뭐 S라인이라고 그러더라고. 응? 날씬해야 된다. 왜 그래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왜? 자꾸 어릴 때부터 좀 정신 나간 어른들이 야, 쟤는 다리가 참 다리 각선미가 이쁘네. 자기가 봐도 이뻐요, 안 이뻐요? 와, 이쁘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뭐예요? 야, 이 허리 곡선이 참 이쁘네. 그러다가 살아가다가 보면 자기가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뭐예요? 몸매입니다, 몸매.
그러니까 이 몸매가 없으면, 몸매가 망가지면 자기는 뭐예요? 존재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매가 좋은 사람만이 가치가 있고,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안 돼 가고 있어요?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거식증 환자는 건 없었어. 존재하지 않았어. 그런데 요새에 뭐요? 문명이, 문화가. 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여자들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여자 참 미인이다.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그 미인은 자기는 전혀 미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거울만 보고, 어디를 뜯어 고쳐야 될지를 보고 있냐. 그래서 알바 죽도록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어떻게? 예, 가서 수리하는 거야. 예. 그게 완전히 노예가 됐어. 그러니까 얼굴 성형의 노예가 되듯이 이 여자는 몸매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사로잡는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과 악령의 차이가 뭐냐? 정신님과 잡신놈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 정신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허락해요? 선택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악령들은 조건적인 뭐예요? 조건적이면 이 악령들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자유롭지 못하도록 사로잡아버려. 그래서 이 욕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도록 사로잡는다니까. 그러니까 몸매가 좋아야지라는 욕심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네. 이거를 벗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누구도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 오직 무엇만이? 어떤 경우에만 이 여자가 벗어날 수 있을까? 몸매가 하나도 안 이뻐도 사랑하는, 자기가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 몸매 안 이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 이때까지는 뭐예요? 매일매일이 오늘도 내 사랑을, 그러니까 뭐 허리가 또 굵어진 거 아닌가, 뭐 뱃살이 약간 나온 게 아닌가, 막 이게 이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뭐에 쌓여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있는, 지배하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시킨 대로 안 하면, 경쟁에 지면 벌 받는다고. 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무조건, 어쨌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두려움이 뭐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성경은 그런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 그 이기심의 뿌리, 이 욕심의 뿌리, 라다는 이 조건적 사랑 때문에 온갖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이 벌어지는 거. 그래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다는 것이 두려워지니까 음식을 어떻게 거부하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식증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11살짜리가 거식증 걸린 거 봤어요. 참,
똑똑한 애인데 어떻게 테레비 보고 뭐 이러다가 뭐예요? 그런데 얼굴은 기똥차게 이쁜 얼굴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폼 잡으려면 몸매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로잡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11살짜리가 안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몸매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막 굶기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는 먹고 싶다. 왜 배가 고프니까. 근데 먹으면 안 돼라는 이 갈등 속에서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귀신이 들린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럴 때 그 말을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 모든 인간은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의 지배하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려면은 무엇을 받아들이면 돼?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이 어떤 짓을 했건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주마.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그때 그거를 보고 아 부족한적 사랑 이렇게 딱 깨달을 때 그 순간이 해탈의 순간이 거듭남의 순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그 이유도 이제 성경에서 이제 성경에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구체적으로 노자님의 도덕경에는 문장으로만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런 어느 날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한 거, 알바를 구하는 사람들을 구하러 갔다. 그래서 아침 8시에 구했고, 점심때 구했고, 이래서 아주 알기 쉽게 뭐예요? 아, 이런 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된 책이 성경책이에요. 어려운 문장 사자성어 이거는 상당히 해석을 하려면 힘들지만은 성경은 그거를 쫙 쉬운 스토리로 이야기로 그래서 여러분 소영 씨가 슬슬 나온다. 그냥 앉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이제 요즘 또 이런 병이 있죠. 분노 조절 장애증. 분노 조절 장애. 옛날에는 화가 나도 뭐예요? 참자. 이만한 일에 내가 화를 너무 낼 필요는 없다. 참자. 그래서 조절이 됐어.
자, 이 상구가 10년 전만 해도 공항에서 싸웠다. 그러면 또 저기 사람 없는 데 가서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절이 됐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조절이 돼도 이거는 쌍방간의 문제예요. 저쪽에서 해결이 안 되면 뭐예요? 또 다시 폭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폭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돼. 근데 워낙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대부분 그렇죠. 하여튼 남자가 사과하기를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터득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상구야, 재발하면 안 되니까 재발 방지책을 내가 가르쳐 주마.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시작됐냐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결국은 3절 가고 4절 갔을 때 제가 소리를 빡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걸 깨닫고 이제 사람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여보, 아까 내가 소리 친 거는 잘못됐어. 그러면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거는 뭐냐면 이 흐가 흐가 아니라 풀렸다는 사인이더라고. 맞죠? 그렇죠? 예. 예. 그 우리 영 선생도 잘 배우도셔. 예. 그럼 이거 써먹어야 될까, 앞으로도. 아시겠죠? 그러면 아주 다시 찬바람이 싹 나던 게 뭐예요? 그 조건적 찬바람이 없어지고 따뜻한 무조건적 사랑의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이 분위기, 이 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결국 알고 보니까 뭐 내 쫓는 거요? 귀신 내 쫓는 거요. 네? 결국은.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요즘 또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잡신 자꾸 들어와서 이 조건적인 생각이 더 꽉 차기 시작하면 분노 조절 장애증에 걸린다니까. 그래가지고 뭐요? 뭐 차가 한 대 툭 끼어들었는데 이걸 못 참는 거야. 이 새끼를 막 그래서 막 끝까지 따라가고 막 따라가서 뭐예요? 문도 안 열었는데 주먹이 날아가 가지고 막 유리창을 깨고 말이에요. 손 다 다치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요새. 예. 네. 네. 그리고 요즘 특히 많아지는 게 뭐게? 공황 장애.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뭐냐? 공황은 뭐예요? 두려움을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공황이 됩니다. 공포보다 더 강력한 것을 공황이라. 그 공황은 대개 다 공황까지는 안 가. 아, 무섭다. 요 정도에서 끝나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무서운 게, 아, 무섭다. 이 정도까지도 막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 악령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공황장애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집 밖에 나서는 것도 뭐예요? 무서워. 뭐 자기가 봐도 웃겨요 안 웃겨요? 내가 완전히 미쳤어. 내가 왜 이랬지?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제 그 잡신들의 그 조건적 영적 에너지가 강력하게 들어와 가지고 예. 이제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자꾸 직장에 가서나 어떤 모임에 가서나 뭐가 조금 뭐요? 조금 걸리는 거 보면 막 화가 막 치밀고 그렇게 되면 또 뭐예요? 죄책감을 느껴. 그렇게 되면 잡신이 뭐라 그래요? 악령이 너 네가 말이야. 너는 상당히 인격적인 인간으로 여기서 다 인정해 주는데 네가 그거밖에 안 돼. 너는 못된 놈이야. 이렇게 자꾸 뭐를 당해? 그거를 성경적으로는 정죄를 당한다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신들이 해놓고 잡신이 정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딸이 마약을 해가지고 감옥까지 갔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얘는 이제 마약을 도매로 받아가지고 뭐예요? 소매로 팔고. 그러니까 항상 경찰의 눈을 피해야 되고. 예? 이래가지고 온갖 힘든 일을 다 하는데 제가 막 스트레스를 뭐예요? 너무 밤에 잠도 못 자겠고 그럴 때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은 아니죠. 악령이 무슨 생각을 넣죠? 이게 교통사고가 나서 뭐예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성경은 이런 그런 생각이 생각을 무엇이 넣어준다? 영이 넣어준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우수성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철학들은 영의 그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 보면. 마귀가 악령입니다.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뭐예요? 생각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예. 어떤 심리학자도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유치해져요. 너무 단순해져. 그런데 그 단순한 게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악령이 넣어주잖아요? 그럼 나는 그 악령이 그런 내 딸이 교통사고 나서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않고, 않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악령은 금방 나보고 뭐라 그래? 자식아. 네가 인간이 돼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너 아주 몹쓸 놈이구나.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위선자야. 네 딸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할 말이 없어. 할 말 없습니다. 여기서 맥히면 여러분은 악령의 밥이 돼버려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대답을 다 해드렸는데. 그렇지. 우리 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하나님하고 달라. 내가 우리 딸이 교통사고 나서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 그래서 성경절이 중요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라고. 네. 그래서 악령아 물러가라. 네가 그 생각을 넣어준 거 아니야. 그럼 악령이 더 이상 괴롭힐 수 있겠어요? 네,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도 악령들은 이런 식으로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 이 악령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보호를 받아야 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이 생명으로,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